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사랑받아온 전통 과자. 새로운 재료를 첨가해 다양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평상시에도 즐길 수 있는 약과를 만들어 판매하는 청년 차업가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즐겨 먹었던 약과의 맛을 떠올려 전통식품 창업에 도전한 이용국 대표. 그의 창업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용국 대표의 작업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약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가 직접 약과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건 작년 4월부터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용국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과자를 대중적으로 쉽게 즐기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창업을 고민하던 순간부터 떠오르던 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접한 전통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춘천의 한 시장에서 약과를 판매하셨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그 뒤를 이어 약과 판매를 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용국 대표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익숙한 맛을 찾아내 하나씩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 후 전통 과자를 만들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는데요. 전통 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연구와 제품 개발을 거듭한 끝에 지금의 제품들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신만의 비결을 찾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전통 과자 생산에 성공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제품 촬영,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는데요. 전통 과자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이용국 대표. 고객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주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제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주문량도 늘면서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용국 대표.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주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리터랑 300ml 있거든요. 요즘처럼 사업하는데 즐거운 적이 없었다는 그가 꿈꾸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약과랑 식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한국에는 이런 맛있는 과자가 있고 이런 맛있는 음료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제가 약과 식혜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전통 식품의 변화를 주고 트렌드를 입히고 있는 이용국 대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용국 대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